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. 상대 세계하고 구분해서 설명할 때 영혼력으로 설명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. 영은 하나밖에 없어. 유일함으로 이때는 하나라는 개념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딱 설 수밖에 없어요. 왜?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그런데 그 영이 함께하고 있는 혼은 각자 개체마다 달라요. 이럴 때 우리는 상대세계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. 왜? 개체가 다르니까요. 그럼 그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몸은 그 혼과 함께 돌아가죠. 그 영혼육이 함께 돌아갈 때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러고, 혼하고 육이 따로 놀고 있으면, 즉 영하고, 그럼 항상 개체가 전체와 조화를 못 이루게 된다. 자기 자신부터 모순이잖아요. 자기 자신이 영하고 혼하고 육이 지금 일치가 안 되니 어떻게 상대방하고 조화를 이루겠습니까? 내 안에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하나 되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. 그러려면 늘 무심에 있어서 영이 내려주는 느낌을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려면 내 몸이 벌떡벌떡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게 많은 도움을 주므로 덕분스쿨에서는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꼭 이런 동작, 절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명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하고 이런 것을 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덕분스쿨과 함께해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시간 되고 싶지 않습니까? 오늘 덕분스쿨 구독, 좋아요 눌리면서 입학해보는 건 어떨까요?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